그래서 새벽 3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아, 시작하셨다. 10분도 지체할 수 없이 바쁜 이곳 벌써 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쫄깃하게 입에 착 감기는 영양찰떡부터 자연의 향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쑥떡까지. 몇 종류 떡 만들어요? 20가지? 아, 20가지? 빨리 나와서 빨리 해야 돼. 저희의 많은 떡을 다 해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음식은 맛이 좋아야겠지요. 이곳은 팥 하나도 그냥 쓰지 않고 직접 덮어서 사용한다는데요. 진짜 맛있죠. 아무래도 향이 더 낫죠. 손수 덮는 과정을 통해 향을 두 배로 끌어올린 팥을 아낌없이 넣어 만들었기에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팥 시루떡입니다. 이보시오 담당 작가, 막 나온 따끈따끈한 떡맛은 어떠한가요? 아까 간단한 떡 처음 먹어보거든요. 네. 진짜 맛있네 이거. 하루에 만드는 떡 종류만 20여 가지. 그렇다면 여기서 대박 떡집의 매출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저희 둘이만 네. 했을 때는 한 50만 원 정도? 네. 지금은 한 달에 한 3천에서 4천? 월 매출 50만 원을 3천만 원으로 바꿔준 대박 떡집의 한 끝은 바로 제 한 끝은 저희 아들이에요. 네? 저희 아들.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아들이? 네? 떡도 기술도 아닌 사람이 한 끝이라고요? 애들이 같이 합류하고부터 매출도 또 뭐 배로 올라가게 되고 향료는 떡집에서 받겠죠. 그 비밀이 궁금하던 찰나 사람들을 집중시킨 것이 있었으니 저거요. 네? 저거요. 앙버떡이요. 앙버떡 사러 왔어요. 앙버떡이요? 그게 뭔가요? 네? 이거 완전 유행이에요, 요즘. 혼자 유행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 수원에서 왔어요. 이거 사러. 아, 진짜요? 네. 서울 동작구에. 진짜 떡이에요, 이게? 뭐 보통 떡이 네, 아닌가 본데. 빵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쫄깃함이 아우 쫄깃하다 못해 찰지네 찰져. 버터와 떡이라 케이크 맛도 나고 떡 맛도 나고 신기하다. 딴 데서는 이런 거 안 팔더라고요. 유튜버들도 먹고 막 이래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먹을 수 없기에 대신 제작진이 먹어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양버터 세 종류예요. 많이 먹네. 위에서부터 카스테라, 당근, 두부. 떡에는 생소한 재료인 두부부터 당근, 카스텔라를 넣은 앙버떡의 종류만 무려 세 가지. 아, 빨리 먹어주세요. 현기증이 난단 말이야. 작가님, 빨리 먹어. 앙버터예요. 곧 유튜브 하시겠어요. 야무지게 모두 맛보는 담당 작가. 그래서 맛이 어떠냐고요? 예? 아, 진짜 맛있어요. 다 떡이에요. 근데 떡인데 이런 맛이 나는 게 그냥 신기할 뿐이에요. 한 번도 못 먹어본 맛이니까. 버들버들 스팀 마사지 마치고 나온 설기 위에 좋은 버터만을 잘라서 얹고 단맛을 더해줄 팥소를 듬뿍 넣어주면 떡의 새로운 패러다임 앙버떡 완성인데요. 근데 이걸 어쩌다 만든 거예요? 이게 그게 겉에가 바게트 빵이잖아요. 너무 딱 좀 이제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떡으로 한번 부드럽게 만들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어봤는데 역시 아드님 앙버떡 그 만든 사람 노벨상 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